오늘 3부 예배시 가정교회 분가식 및 목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새로이 임명되실 목자님들을 위해 격려 및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학교 17기가 개강합니다. 3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비전센터 116호에서 한기홍 담임 목사님의 7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선교학교는 성도 양육 필수 과정으로 선착순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론과 훌 기도용사의 밤 및 목자 부흥의 밤이 3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센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그룹 담당 교역자, 그룹장, 목자, 부목자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손 합창단 모임이 3월 27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비전센터 119호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신 환우분들과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혜라입니다. 네, 이렇게 먼저 화면을 통해서 인사드리네요. 제가 3월 29일에 여러분 찾아뵈려고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이야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나서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위의 분들도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고 또 저의 삶을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참 좋겠네요. 3월 29일 저녁 7시 반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14 금식기도 이웃사랑 초청 간증 집회가 방송인 신혜라 집사님을 모시고 3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센터 본당에서 열립니다. 우리 이웃들도 함께 초청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프리덤 37기가 열립니다. 남자기는 3월 29일 금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여자기는 4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입니다. 또한 남녀 테이블 리더 훈련 모임은 3월 25일 월요일 오후 7시 45분 비전센터 119호에서, 남녀 프리 프리덤 캔디데이트 예비 모임은 3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 45분 비전센터 119호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4월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고난의 유익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2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에 비전센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20일 토요일은 자녀들과 함께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큰 은혜 받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블타임 4호로가 나왔습니다. 예배 후 로비나 서점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주차는 DMV에 주차해 주시고, 교역자, 그룹장, 목자분들께서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월 DMV 주차그룹은 456그룹, 4월 DMV 주차그룹은 789그룹입니다. 또한 은혜광장, 브루커스트, 비전센터, 발렌시아 주차장에 이중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바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의 복음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성경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이사야서 강해가 매주 금요 성령집회 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1000번째 기도 제목은 흰 종이에, 응답받은 내용은 노란 종이에 적으셔서 예배 전 교역자분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